자, 관계부사 또는 선행사의 생략이라 했고요. 관계부사가 일단 선행사의 생략 먼저 얘기하면 이 선행사가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녀를 만났던 장소를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싶다면 I remember the place where I met her.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나는 기억한다. 무엇을 그 장소를 얘가 선행사란 말이죠. 장소는 장소인데 내가 뭐 했던 내가 그녀를 만났던.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녀를 만났던 공원을 기억한다라든지 내가 그녀를 만났던 그 식당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표현이라면 I remember the restaurant where I met her. I remember the park where I met her였으면 여기에 있는 the restaurant나 the park는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the place니까 뭐 the restaurant도 place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the park도 place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문법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중요하지가 않으니까 얘를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다. I remember where I met her.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라는 얘기고. 그다음 또 뭐가 있느냐? 나는 그 시간을 기억한다. I remember the time. 내가 그녀를 만났던 when I'm 내가 그녀를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있어. I remember the time when I met her. 였으면 만약에 내가 뭐몇 시에 만났는지 기억나면 I remember the 뭐 moment 그 순간을 기억한다. 아니면 뭐그 날짜가 기억난다. I remember the date. 그날이 기억난다. I remember 데이트 해놓고 데이 쓰고 있네. I remember the day. 이런 거였으면 얘들 생략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I remember the time when I met her였으면 얘를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 됐습니까? 반대로 I remember the moment, I remember the date, I remember the day면 얘를 또 생략할 수 있다는 게 관계부사의 생략이다. I remember the moment I met her. 이게 된다라는 얘기가 이번에는 뭐의 생략? 관계부사가 생략 가능하다.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I remember the park. 자, 근데 where는 where 자체를 생략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where는 자, where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where는 98%는 생략 안 하고 놔두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략했다고 해서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은 아니다. I remember the park I met her 해도 되긴 되는데 좀 요즘은 되도록이면 그렇게는 잘안 쓰는 경향성이 있다. 라는 걸 여기서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략된 거 되살려 보기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이 문장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해석하면.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문법 제목이 뭐다? 관계사다. 관계사는 어떤 부분에 해석할 때 이렇게 돼 있던 뭐뭐 다였는데 다짜 떨어지고 어떤 느낌이 들게 한다. 무슨 시 덩어리, 어떤 시 덩어리의 느낌이 나도록 하는 게 관계사라는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가 이제 해석을 마치 지금 수업할 때 보면 야, 니들 해석을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문법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독해 수업이면 니들이 뭐 아, 내용 파악이 제가 됐구나. 이 문장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이해가 됐구나. 고등부 수업이면 내가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수업 해석해야지라는 얘기를 안할 거야. 고등부 수업이라면. 근데 지금 중등부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문법적인 지식이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내가 해석의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일까? 물론 그 얘기 하는 거야. 그 얘기 하는 건데 우리가 문법을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에 분명 우리가 관계사니까 이거에 있을 거고 이게 있을 거야. 그럼 이거를 어디서 시작할래? 시작을 어디다가 이걸 끊어 읽기 표시하라 그러면 이걸 어딘가 놓아야 될 건데 어디다가 놓으면 될까?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지. 그럼 끝은 어디겠다? 여기서 끝나겠지. 그럼 여기에는 자 관계 대명사절하고 관계 부사절의 차이점이 뭐냐? 관계 부사절 뒤에는 the thing 뭐 아니면 뭐 it 넣을 자리 있다 없다. 관계 부사절 뒤에 the thing 또는 뭐 이게 뭐뭐 뭐, 있다 없다 없다라 그랬어. 그 말은 관계 부사절은 완전하다라고 자꾸 얘기한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내가 시작했다 공부하는 것 시험을 위해 공부하는 것을 나는 시험 공부 시작했다야 시험 공부 시작했다 근데 다짜 떼버리고 어떤 시 해라 하니까 내가 시험 공부하기 시작했다를 어떤 시 분위기 나게 다짜를 떼버리면 내가 시험 공부 시작했던 이 되겠지 내가 시험을 위해 공부한 것을 시작했던 날은 어제였어요 됐습니까? 내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날은 그냥 어제였어요. 나 어제에서야 겨우 공부 시작했어요. 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는데 내가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던 어떤 날은 바로 그냥 어제였다. 이 얘기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생략된 거를 어디에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when이 생략됐죠. 그렇다면 여기서 배우는 건 얘를 생략하거나 얘를 생략하거나 둘중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생략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the time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he day는 날짜를 얘기한다라고. 내가 무슨 날 했다라는 어떤 정보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녀석이.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뭘 생략해버렸다? when을 생략해버렸다라는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하고 싶은 말은 뭐고? 나한테 말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읽어주면. 됐습니까? Tell me why you didn't send my letter. 그래, 생략된 말 되살려서 읽으면. 오케이. 그래서 관계부사 why 같은 경우에는 the reason만 쓰거나 또는 the reason을 빼고 why를 쓰거나 둘중 하나를 거의 합니다. The reason why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하고 싶은 말은 뭐고? 남친을 만났던 장소이다. 그렇죠. 그래서 생략된 말 넣어서 읽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의 가치가 덜한 the place를 생략했지 where는 생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관계부사 where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않는 경향성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언제 모았던 방법이? 과거에 모았던 방법이 언제 비밀이다? 현재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뭐는 없다고요? The way how는 없고. 그 다음에 이 경우, 아까 전에 이제 why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why는 the reason why를 해도 돼. 그렇다고 틀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the way how는 없어요. 틀린 표현이 되고요.
대신에 how 대신에 the way he got the money is a secret 하기도 한다. how 대신에 the way를 쓰거나 the way 대신에 how를 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문장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생략된 말 넣으면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더 타임이니까 전달되는 정보의 중요성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는 놔두고 더 타임을 생략하는 쪽을 선호한다라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July and August are the months였다 치자. 그럼 오히려 뭐가 생략돼 버린다? When이 생략된다. July and August are the months most people go on holida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전부 다 여기에 when이라든지, 뭐 여기는 why라든지, 여기는 where라든지, 여기는 how라든지, 여기는 when이라든지. 전부 다 관계대명사는 전부 다못 쓰고요. 전부 다 관계부사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를 한번 하나씩 증명해 볼까요? 여기에 왜 when을 써야 됩니까? The day when I started to study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해야 되는 이유는? 자, 지금 하고 있는 거왜 한다? 여러분들이 고등부 시험 문제에서, 물론 이번 시험 문제에도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관계부사를 배우게 된다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데, 관계대명사를 그 자리에 which이나 that 같은 거, who나 whom 같은 걸그 자리에 떡하니 써놓고, 만약 틀렸냐 하는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한 훈련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봐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 when, where, how, why를 왜 써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증명한다? 1단계 뭐 해본다? 두 문장 분리한다. 두 문장 분리하면 당연히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리는 녀석?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이 문장 속에 다시 등장해야 되겠죠? 다시 등장할 때 달고 들어간다, 달지 않고 들어간다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전치사가 붙은 채로 선행사가 끌려서 어떤 문장 속에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써야 된다, 관계부사 써야 된다, 관계부사를 써야 된다고요. 관계대명사를 써놓으면 틀린다고요. 그래서 1번 문장 The day when I started to study for the exam was just yesterday는 어떻게 될 테니까? 자, 지금 이 문장의 특징은 관계사절이 문장 끝에 붙었습니까?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삽입된 이유는 주어를 꾸며주는 관계사가 있을 때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분리한다고 그랬습니까? Today was just yesterday 더하기 자, 지금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선행사가 뭡니까? 자, 선행사를 내가 그동안 설명한 거에서 어디에 있는 녀석을 찾으면 되냐면, 이렇게 한 거에 앞에 있는 명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행사, 앞선 자에 갈행자, 앞에 있는 말이래 앞에 무슨 절 앞에 있다? 관계사 절의 앞에 있기 때문에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면 그럼 선행사는 당연히 뭐야? 도대이지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뒷문장에 집어넣어야 될 거는 지금 yesterday를 집어넣어버리면 이게 선행사야 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선행사입니까? 선행사는 뭐다? 도대이지. 그럼 여기에
만약에 다 해봤더니 그냥 이렇게 today라고 들어가야 된다 치자. 그렇다면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야. 여기에는 when이 아니고 뭐가 와야 되냐? which가 와야 된단 말이야, which가. 근데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분석해보면 여기에 주어 동사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목적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내가 시작했다? 그러면 뭘 시작했는데? 앞만 길어봤자 it. 목적어. 삼형식이겠네, 그러면. 여기까지. 그거 와서 여기는 무엇이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더 데이니까 on the day 난 그날 시험 공부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행사가 끌려 들어왔단 말이야. 그걸 간단하게 해서 더 데이가 걍 들어왔어, 달고 들어왔어, 달고 들어와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된다? which나 that이 아닌 when이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하고 있냐? 여기 when에다 밑줄 꺼놓고 뭐라고도 어떤 것도 모르냐? when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when 대신에 바꿔 쓸수 있는 거 선택지 3번에 있는 on which 이거 고르면 되겠네. 아니면 여기다가 on이 똑같이 살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when이 못 온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더 데이니까 I started it on the day니까 I started it today가 아니니까 when에 대한 대답으로서 와야 된다고요. 선행사인 the day가. 그래서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관계 부사 자리다. 자, 그럼 2번도 해볼까요? 그럼에도 리즌. 오케이.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유를 말해라 했네요. 사형식이네. 1, 2, 3, 4, 5 하면 4네. 나한테 이유를 말해라.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1, 2, 3, 4, 5 하라 그러면 뭐가 돼버리냐면 이거 내 편지 그것이네. 그쵸? 그 이유 앞만 길어봤자 뭐겠어? 이렇게 되겠네. 마치 4 형식이나 5-1처럼 보여. 자, 이 부분에 해석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유네. 자, 나한테 이유를 말해라. 너는 보내지 않았다. 6가지 질문 중에 what? 나의 편지를. 그 다음에 그 이유 안 보냈습니까? 그 이유 때문에 안 보낸 겁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더 리즌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는 뭐지? 그래. 전치사가 필요하다고. 여기에 더 리즌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자리를 하는 거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이유 때문에 너는 그내 편지를 안 보냈다. why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러니까 전치사를 달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는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관계부사 why가 와야 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빠가 저녁 때 나를 부르더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죠? Tell me the reason why you didn't tell your mom. 이거 아빠가 나한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아빠가 갑자기 저녁 때 네가 사고를 쳤대. 다현이가 막 사고 쳤어. 하고 저렇고 막 엄마한테 막 혼났어. 혼나고 나서 이제 엄마가 너 도대체 왜 그랬는데? 막 그랬는데 그쵸? 엄마한테 말안 했어.
너왜 이렇게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랬더니 다혜리가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다니까.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갑자기 다혜리 저 밤에 퇴근하고 와가지고 부르시고는 Tell me the reason you didn't tell your mom 이러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는 녀석이다? 여기는 위치가 와야 된단 말이야. 왜 그런지 증명해 볼까요? 이 문장에 일단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나한테 이유를 말하라 그랬어. 근데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이유를 말하래요? 네가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하래요. 그러면 선생님 선행사 the reason인데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why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위치인 이유를 납득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럼 이 문장은 뭐 더하기? Tell me the reason 더하기 You didn't tell your mom the reason이기 때문에 자, 이거 1, 2, 3, 4, 5 하면 뭐예요? 사용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자, 반복된 거 찾아라. The reason, the reason. 그쵸? 근데 우리말 해석했더니 뭐가 어울리니까? 나한테 말해라. 이유는 이유인데 어떤 네가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 할 거래.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두 문장 하나 됐을 때 얘가 관계사절이 되는 게 어울리다라는 걸 네가 말하지 않았었다를 말하지 않았던 한다며 얘가 관계사절 될 거래. 그럼 우리가 그다음 뭐 찾기? 반복된 것을 찾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될 거다? 앞에 전치사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위치나 대시 될 수밖에 없는 거지. Y가 될 수가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지금 내가 계속해서 너한테 뭐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인지, 관계 부사가 올 자리인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어.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책을 내가 그리고 관계 부사를 시작할 때이 책의 설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어. 어떤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선행사가 뭐, the time, the day, 뭐. 다른 뭐 선행사가 더 플레이스 뭐더 파크 더 스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마치 선행사가 그렇기 때문에 뒤에 더 타임 뒤에 무조건 when이다 뭐더 플레이스 뒤에는 무조건 where다 라는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그런 걸 노리고 시험 문제 내기 때문에 또는 중학교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 100점 방지용 문제로 그런 것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두 문장 분리해보고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근데 다현이가 그동안 끊어읽기가 안돼 있으니까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얘가 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치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감이 지금 좀 부족해. 알겠습니까? 자, 이건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요. 계속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더 드라마 클럽이 이제 어느 정도 됐을 거니까 3번 문장 The drama club is the place where she met her boyfriend는 드라마 클럽 동아리가 그녀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났던 곳이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될 거니까? 자, 그녀가 만났다 whom her boyfriend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장소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와야 되는 거야? 무엇 만난 거야? 어디에서 만난 거야? 그러니까 she met her boyfriend in the 또는 at the place가 돼야 되겠지. 선행사인 the place가 그냥 못 온단 말이야. Where did she meet her boyfriend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in the place, at the place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위치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바꿔 쓸수 있는 건 at which이나 in which로 바꿔 쓸수 있다. 됐습니까? 뭐더 place니까 선행사인 the place가 뭐더 place로 분리되니까 in the place. 그래서 예를 보고 자 관계 부사란 명칭이 왜 붙었냐? 선행사가 자,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는 명칭은 왜 붙냐? 선행사가 뒷문장에 명사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고. 근데
관계부사라고 그러면 관계부사라는 문법은 뭐냐? 선행사가 뒷문장에 부사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라고? When, where, how, why. 그래서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나 이런 거 쓰는 게 아니고 When, where, how, why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How he got the money is a secret을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지, 시작이 좋네요. 누가 다 줘? 그가 구했다, 얻었다. 무엇을, 돈을. 야,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는 그 돈을, 그 방법을 얻었습니까? 그 방법으로 얻었습니까? 무엇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더 웨이야 he got the money. He got the money in the way. 그럼 그런 식으로 그 돈을 얻었습니다. 더하기 the way is a secret.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고 있잖아. 그래서 how he got the money, the way he got the money. 또는 the way in which he got the money 하시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July and August are when most people go on holiday. 문장 분리하면 July and are July and August are the time 더하기 근데 여기에 월 이름이죠. 그렇죠? 맞습니까? 월 이름 앞에는 전치사 못 쓴다. 자, 오는 몇월 며칠에 할때 쓰는 거고요. 몇월 달에 할 때는 in July. 됐습니까? in August. 그래서 뭐더 타임 오케이. 그러니까 누가 뭐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가를 떠난다. 해놓고 언제 떠나는데? 이러지. 무엇 떠나는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때 떠난다. 대부분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무엇이 아니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행사인 the time이 들어와야 되는 거지. 무엇으로서 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자리는 관계 부사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더 타임이 걍 들어간다 달고 들어간다 달고 들어온다 전치사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치사가 없다면 what에 대한 대답 명사야. 근데 전치사 붙으니까 전치사 하는 일이 뭐다? 명사를 부사로 바꿔준다고요. 됐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했네요. 나는 그가 프랑스 간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면 누가다? I know. Why? 뭐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았는데 내용적으로 좀 어색한 것 같아. 그렇죠? 언제 알아? 현재 알아. 언제 갔어? 오케이. 근데 이런 상황이면 그는 프랑스에 언제 간게좀 자연스럽습니까? 현재 가는 이유를 현재 알수 있죠? 그렇죠? 과거에 갔던 이유를 현재 알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표현은 이게 틀리진 않은데요. 자연스러운 건 이것보다는 뭐가 맞겠다. 됐습니까? I know why he went to France. 나는 그가 과거에 갔던 이유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진짜 왜 여기에 또 which나 that이 아니고 why가 돼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뭐 더하기? 난 이유를 아는 거죠. 더하기. 그렇죠. 그는 갔다.
했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전치사 붙였으니까.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가 오려면 전치사 붙여서 뭐더 리즌 for the reason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which나 that이 아닌 why가 와야 되는 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케이트는 그 배우를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라는 표현. 그래서 케이트 can't forget. 그래서 언제 못 잊어? 현재 못 잊죠. 언제 봤어? 과거에 봤던 날을 현재 잊을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Kate can't forget the day 더하기 on the day. 됐습니까? 그날을 보는 게 아니죠. 됐습니까? 무엇 봤니가 아니고 언제 봤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선행사가 와야 되니까. 그래서 달고 오죠. on the day. 그래서 on which 또는 when. 됐습니까? 그리고 when은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 the time이 아니니까 the day는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토니는 어떻게 모형배를 만드는지 라고 해석하는 거는 물론 의미 전달은 되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좀더 문법적으로 알고 있다는 티를 내는 해석이다. 그렇죠. 그게 뭐 물론 둘다 의미 전달은 되지만 내가 이게 뭐인지 뭐자 일단 완성된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how가 1번이냐, 2번이냐. 그렇죠. 그걸 묻는다는 해석은 뭐를 구분할 수 있니? 의문사의 how하고 관계부사의 how를 구분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의문사다, 관계부사다? 관계부사란 말은 이 녀석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Tony showed me. 자, 여기 보면 토니가 보여줬다.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에게죠? whom.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토니가 나에게 방법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거 사형식이니까 전체가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됐습니까? 이거 더하기 누가 더? He made what? 그런 식으로 모형배를 만들었다죠. 그런 식을 만든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무엇 만들었다입니까? 어떻게 만들었다입니까?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way가 달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관계부사 how를 써야 되는 거고 the way how는 없기 때문에 how he made a mothership 하든지 Tony showed me the way he made a mothership 하든지 둘 가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told me 뭐 이거는 뭐 생략된 관계 부사를 되살리거나 생략된 선행사를 다시 쓰라 했습니다. 자, 1번은 관계 부사가 생략됐습니까? 선행사가 생략됐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선행사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정보 전달의 가치가 크다, 별로 없다. 그래서 다시 넣어서 읽으면 You told me. 다음 뭐라고요? The time이겠죠. You told me the time when the train will leave. 그래서 해석하면
좋다. 아, 여기에 told 하면 안 돼. will 때문에 안 되구나. you tell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게 얘는 현재고 얘는 미래인데 이게 과거를 써버리면 두 단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제가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언제 말해준다? 오케이. 언제 떠날 시간? 미래에 그 기차가 떠날 시간을 현재 나에게 말해준다. You tell me the time when the train will leav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time의 뜻이 그때야, 그때. 근데 관계사 붙여서 해석하면 기차가 떠날 것이 다 해서 다쳐 떼버리고 떠나게 될 때를 나한테 말해준다 이기 때문에 더 타임의 의미가 그래서 선행사의 정보적 가치가 별로 없는 더 타임이라서 관계 부사를 두고 대신에 선행사를 생략시킨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에 he knew 가볼까요? 인바이트 해석하면 인바이트인데 인벤트입니까? 인바이트 초대하다. 그걸 알고 있었다. 이유를 어떤 그녀가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 언제 알았어? 언제 초대 안 했어? 인데요? 과거인데요? 예. 과거에 초대하지 않았던 이유를 과거에 알고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알고 있었다.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더하기. 오케이. For the reason이라고 해놓고 진짜 for the reason 해야 되는지 the reason 해야 되는지 자꾸 봐야 돼. 그러니까 she didn't invite him까지의 뜻이 그녀는 그를 초대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이 아니고 그 이유 때문에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for the reason이 맞고 그래서 관계 대명사가 아닌 관계 부사를 써야 할 자리다. 오케이. 자, look forward to 하면 무슨 뜻이고? 오케이. 이놈의 시계 자꾸 안 찾아올래. 빅 look forward to 뭐뭐를 기대하다. 인데 조심해야 될게 뭐라 했습니까? look forward to에서 조심해야 될건 뭐를 조심해라 했죠? 아, look forward to meet her. 무슨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기대한다. 나 그녀 만나기를 기대해요. 라는 표현인데,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기대한다는 얘기고, 얘는 기대하고 있는 중이란 얘기고. 자, I look forward to the day our school festival begins.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이 말이죠. 그럼 생략된 말 넣어서 읽으면. 자, 이번에는 관계 부사를 생략했다는 얘기는 선행사는 살려뒀다는 얘기고, 그 말은 선행사가 정보 전달의 가치가 더 타임 같은 게 아니란 말인 거고요. 그래요? 이 투 뒤에 뭐가 있어요? 그럼 이 투가 무슨 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나는 그녀 만나는 것을 기대한다. I look forward to meeting her. 나는 그녀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중이다.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her. 전치사의 투기 때문에 조심하자 그랬어요. 동사 원형이 오면 안 된다고요. 야고, 얘는 생긴 건 똑같지만 완전 다른 애라고요. 응? 위에 있는 툴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 투라고요. 그 이유는 전치사 뒤에 뭐가 오면 되니까. 명사가 오면 되니까. 이걸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의 투라고 부르면 절대로 안 되지.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불러요? 투 부정사의 투죠. 됐습니까? Look for to의 to는 전치사의 to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 이거 그때 뭐할때네뭐첫 만남 가졌었냐?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 I look forward to meeting her 하고 똑같은 표현을 뭐 I can't로 시작하는 뭐 했는데. 이거하고 같다고요. Can't wait to do. 이건 to 부정사의 to를 쓰면 된다고요. 그리고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조만간 시험 내는 거 되게 좋아한다 했어요. Look forward to는 전사의 to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뒤에 뭐뭐 하는 것을 기대하다라고 하시고 여기에 to 뒤에 동사 원형 써서 이거 to go 이런 거 써놓고는 이거 to 부정사 명사 제공법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I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our school festival begins. 그 다음에 when, which가 아니고 that이 아니고 when이 와야 되는 이유를 증명해 주세요. 더하기 자, 여기에 해석이 우리 학교 축제가 시작한다죠?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거, 그 날이란 말이 오는데, 그 날, 그날 시작한다니까. 그 날, the day니까. 이렇게 쓰면, 그날 시작한다니까. 그 날은 영어로 the day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맞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러면, 무엇을 시작하는지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을 시작한다가 아니고, 언제가 필요한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on the day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대명사 자리가 아니고 관계 부사 자리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계 대명사가 오지 못하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 선행사가 전치사를 붙이고 두 문장 분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인다는 의미는 명사에 전치사를 붙인다는 얘기는 더 이상 명사로서 쓰지 않겠다라는 얘기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쓰겠다는 의미란 말이야. When, where, how, why가 부사라 했으니까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자리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내 그녀가 나한테 화를 냈던 이유다라는 표현. 그러면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제일 일단 긴 거부터 해볼까요? It is. 지금 쭉 비교해 봤는데 네가 쓴 문장과 우리말 해석에 어떤 정보가 하나가 빠졌는데. 됐습니까? 오케이. 언제 이유다? 언제 화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선행사를 생략하라 그랬으니까 선행사 이거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it is why she got angry with me. 요게 정답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내가 나의 팔찌를 잃어버렸던 장소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bracelet. Here is the place where I lost my bracelet.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이거보다는 이거 대신에 이거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딘가 소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나을 거예요. This is the place where I lost my bracelet. 자, 근데 여기에 전달되고 있는 the place가 정보의 가치가 별로 없는 그곳이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다? 브레슬렛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소개하고 있어? 현재 소개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부분의 시제는 현재란 말이야. 근데 내가 잃어버렸던 건 언제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This is where I lost my bracele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찾아보라고 했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알맞은 거 A에 1번 알맞은 거 골라볼까요?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응? 이거 명령문인데요. 주어가 없이 동사로 시작한 명령문이야. 뭔 일 생겨도 놀라지 말아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뭡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은 whatever happens 부분이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이고 내가 부사절일 때 우리말 해석으로서 뭐를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더라. 자, 키워드 두 개씩 가르쳐줬어. 하나씩 가르쳐줬어. 두 개씩이 아니고 하나씩. 오케이. 자, 그럼 하나 더 하고 나서. 오케이. 이번 문장 일단 완성된 문장은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그의 뜻은 뭐고? 오케이. 누가 사면 좋을지라도 보여주라. 오케이. 그렇다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그렇다면 여기에 whomever you like는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부사절이다 그거 나한테 주세요. Give it to me 뭐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쵸? 자, 여기 있는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해서 whomever you like가 문법적으로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 그치?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나는 to 빼고 물어봤어. whom에 대한 대답이지. 그쵸?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시란 말이지? 형식? 형식은 삼형식이고요. 그쵸? 얘가 무슨 품사란 말이죠? 아니면 무슨 씨란 말이죠? 목적어? 뭐 물론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얘가 무슨 씨냐고요?
하다시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부사다. 이게 whom에 대한 대답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명사입니다, 늘. who, whom, what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명사죠. 자, 여기에 give it to whomever you like. give it to me 하고 문법적으로 whomever you like나 me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 지금. 어? 그럼 얘는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야? 명사의 역할. 응?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건 이게 맞을 리가 없죠.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죠, 이건.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복합관계 대명사가 명사인 명사절로 바꿔 쓸 수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냥 부사절이라고 안 써있고 양보의 부사절이 뭐 이딴 얘기 써놨는데 내가 각각 키워드 하나씩 가르쳐줬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여기에다가 무슨 말을 넣어도 자연스럽다. 이거 글자가 안 나오네. 뭐? 상관없이 란 말을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그건 양보의 부사절이라고 그랬고요. 반대로 명사절일 때는 우리말 해석으로서 어떤 말을 넣을 수 있어서 넣어도 자연스러울 때 어떤 뭐뭐라도 라는 말을 넣어서 자연스러우면 그건 명사절이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no matter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상관없이 놀라지 마. 이게 어울리죠. 그러니까 얘는 양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no matter what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근데 give it to whomever you like는 네가 마음에 드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것을 주어라지. 이게 어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give it to anyone whom you like라고요. No matter what you like가 아니고 no matter whom you like가 아니고. 됐습니까? 아직 감 잡기 조금 힘들걸요? 계속해서 좀 더 봐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음 녀석 알만한 영어 골라서 읽으면 Choose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 해석은 뭐다? 네가 사고 싶은 거 뭐든지 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오케이. 얘가 그렇다면 무슨 절이다?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 명사절이란 말은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죠. 그거 골라. Choose it. 뭐 고를까요? 뭐든지 골라. Choose anything. Anything은 anything인데 어떤 anything which you'd like to purchase. 를 뭐로 바꿔놨다? Whichever you'd like to purchase로 바꿔놨다. 네가 사고 싶은 건 어느 것이든 어떤 라도가 어울리면 어떤 라도. 그래서 명사의 덩어리 뭐 it이라든지 him이라든지 뭐 he라든지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으면 그건 명사절이었단 말이야. 문법적으로 그 녀석 자리에 명사로서 he, she, it, they 이런 걸로 바꿨을 수 있으면 걔는 명사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녀석 왜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앞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겠지.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 그것 놀라지 마라, 아닙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놀라지 말랍니까? 어찌 놀라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 놀라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응? Whatever happens, don't be surprised. 무엇 놀라지 말랍니까? 어찌 놀라지 말래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놀라지 말래. 그렇죠? 무엇을 보고 놀라지 말라란 얘기입니까? 어떻게 놀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이면 이게 된다는 얘기인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놀라지 말래. 응? 어찌 놀라지 말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이 놀라지 말래. It, 쉼표, don't be surprised.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명사절이 될 수가 없다고요. 하지만 여기는 give it to me 본적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hoose it. 그거 고르세요. choose it. 명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명사절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알맞은 거 고르고. 'Whoever leaves last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의 뜻은 뭐다? 오케이, 마지막 떠나는 사람이 어떤 누구라도 컴퓨터를 꺼야만 합니다.란 얘기죠. 그래서 바꿨으면.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이 어떤 누구라도니까 혹시 이런 거본적 있어요? He should turn off the computers.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그 말은 복합관계 부사절이다. 복합관계 대명사절이다. 사절이다. 명사절이었다. 이 녀석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nyone who leaves last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감을 좀 잡으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루나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whatever Luna says, I will not listen.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 오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No matter who comes, I don't care. 계속해서 그는 그녀가 누구를 초대했더라도 꺼리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세개 해놓고 좀 이따가 이제 바꿔 쓸수 있는 거 해볼 텐데 바꿔 쓸수 있는 거 해보고 나서 지금 우리말로 써 있는 세개 중에 하나는 마음에 별로 안 든다.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까? 뭐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내가 문법적으로 뭔가 알고 있다는 티를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맞지 않을까? 자, 그래서 whatever Luna says, I will not listen은 바꿔 쓸수 있는 게 뭐다? 오케이, 그 말은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없다란 말은 얘가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오케이. 그리고 한번더 확인하고 싶으면 루나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사절이라고요. 양보의 부사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벌써 해버렸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상관없이라는 말 한번 넣어서 우리말 해석 읽어볼까요? 상관없이를 넣을 수 있는 부사절이란 말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디다 상관없이 넣어가지고 읽어주세요. 벌써 여기에 있네요.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네요. 누가 오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신경 안 써. 됐습니까? 그래서 whomever comes, I don't care 하고 있고요. 이게 뭐가 바꿔 쓸수 없다. 여긴 사람이니까 he, 쉼표, I don't care 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he가 안 된다, she가 안 된다 말은 얘가 명사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doesn't mind whomever she invited. 언제 신경 안 쓴다? 현재 신경 안 쓰네요. 누가 언제 뭐한 사람을 과거에 초대했던 사람을 현재 신경 쓰지 않는다.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he doesn't mind. 읽어볼까요? 무슨 뜻이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뭐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No, I don't. 라고 얘기했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내가 할 행동은 창문을 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 opening the window의 뜻은 뭐고? 요것만 뜻은 뭐다? 뭐둘 중에 하나겠지. 창문 여는 중이나 아니면 창문 여는 것이겠지. 한번 길어봤자 그 말은 얘가 지금 무슨 시란 말이에요? 명사란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부사절이란 말이죠. 나는 뭐할수 있어야 되는데 it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부사라면 when, where, how, why 같은 거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he doesn't mind whomever she invited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게 아니고 로 바꿔 쓸수 있다고요. 이래야지 명사라며 이게 될 거니까 또는 이게 될 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he doesn't mind anyone whom she invited. 됐습니까? 자, 뭐가 명사고 뭐가 부사인지에 대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눈에 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녀는 그것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문법적으로 내가 명사절인 걸 알았으니까 명사절일 때는 무슨 말 넣었을 때가 자연스럽다. 어떤 뭐뭐라도가 자연스럽다 했죠. 그래서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더라도 꺼리지 않는다. 이 해석이 좀더 자연스럽다고요. 그는 그녀가 어떤 사람을 초대했든 꺼리지 싫어하지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같은 말 하고 싶은 모양이네요. 일단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는 무슨 뜻이야?
이 해석은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어떤 라도가 어울립니까? 상관없이? 오케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누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네가 하는 것을 원한다? 네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네가 하는 것을 원한다. 네가 불러준 대로 써볼게. 이게 뭔 소리죠? 풀어서 설명 좀 해줬어. 춥네? 그럼 이 that은 you do anything that you want to do 해서 that은 뭐한 뜻이죠? 이런 거 하는 뜻인가? 아니면 so that 구문의 뜻인가? 아니면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뜻인가? 아니면 관계사 뜻인가? 아니면 앞으로 배울 it that 강조 구문의 뜻인가? 뭐한 뜻이지? 이 문장의 종류가 뭐죠? 문장의 종류가 뭐죠?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죠. 이게 무슨 문이냐고요. 명령문이겠지. 그럼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명령문은 아닐 텐데. 내가 너 해석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해석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끊어읽기 순서대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그쵸? 하랍니다. 해라! 이러고 있어요. 해라.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뭘 하랍니까? 어떤 것이라도 하래요. 어떤 것이라도. 선생님, 왜 어떤 것이라고 해석하냐? Girls can do anything이 뭔 뜻이라고? 여자는 어떤 것이라도 할수 있다. 라며.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되는 any니까 어떤 것이라도 라고 해석한다니까. 어떤 라도 라고 해석한다니까. 어떤 것이라도. 이거 대스 뻔하니 관계대명사지, 관계대명사. 어떤 것이라도 하랍니다. 어떤 거? 네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이라도 해라. 그래서 우리말 해석에 뭐가 어울려? 상관없이가 어울려요. 어떤 라도가 어울려요. 예. 안만 길어봤죠. 혹시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Do it. 뭐 나이키 선전할 때 just do it 이러죠. 그냥 그거 해. 그쵸?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야? it이 된다는 얘기네. 그 말은 그럼 문법적으로 무슨 절이란 말이야 이거? 아, 무슨 절은 아니구나. 무슨 시덩어리란 말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네. 그러면 이게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없이가 어울리는 게 아니고 뭐가 어울린다고요? 어떤 라도가 어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명사절이라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라도 해라.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건 do whatever you want to do겠죠.
맞습니까? 두 이시라니까? 지금 네가 명사, 뭐가 명사고 뭐가 형용사고 뭐가 부사인지를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구분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ill give the movie ticket to whomever loves movies. 해석하면 뭡니까? I will give the movie ticket to whomever loves movies. 해석은? 자, 끝날 계속 순서대로. 난줄 거다. 그 영화표를. 오케이. 그래서 바꿨으면 뭐다? 그래서 I will give the movie ticket to you. 혹시 이런 거본적 있어요? 존재할 수 있을까요? I will give the movie ticket to you. 이런 게 존재할 수 있다란 말은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게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 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명사절의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상관없이가 어울려. 어떤 라도가 어울려? 됐습니까? 나는 영화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라도 그 영화표를 줄 것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omever you ask,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해석은 뭡니까? Whomever you ask,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의 뜻은? 무엇이 일단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건 상관없이가 어울려요. 어떤 라도가 어울려요. 그래서 네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이건 아무 상관없어. 너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답을.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너는 답을 얻지 못하게 될 거야. 그네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 뭐다? 노메를 whom you ask. 그래서 이거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게될 수가 없어. 왜? It you will not be able to get the answer 이런 거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부사절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라도가 어울린다, 상관없이가 어울린다. 상관없이 네가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상관없이 어찌 답을 못 얻을 것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누구를 못 얻을 것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무엇을 못 얻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무엇을 못 얻을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기 있어. 무엇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초간단 버전 해보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래서, 이거, 여기 오는 사람 누구든지 나의 친구가 될 거예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oever, 그 다음 뭐? Here is the people. 이거 초간단 버전 한번 해보라 했는데요. 초간단 버전 해보면 뭐 할까요? 어느 부분을 초간단 버전 할수 있을까? 혹시 이런 표현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거 왜 하고 있죠?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밑줄 그을 거예요. 우리가 뭐부터 해본 거냐? 이게 명사절임을 증명했습니까? 부사절임을 증명한 겁니까? 명사절임을 증명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어떤 라도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 있지만 내 마음속의 버전으로 바꾸면 여기에 오는 사람, 여기에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의 친구가 될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제 거꾸로 거슬러 가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오는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여기에 오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얘는 뺍시다 일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도 내 친구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 버전으로 얘를 바꿀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라도 anyone will be my friend겠지 그쵸? 그럼 여기에다가 여기에 오다라는 말에 다짜 떼버리고 여기에 오는으로 바꿀 거야. 그쵸? 그러면 anyone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꾸미겠죠? 여기다 뭐 쓸래?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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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거고. 그 다음에 will be my friend 이렇게 할 거야. 그쵸? anyone that comes here.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배운 문법 써먹으라 했으니까 요거 지워버리고 뭐 쓰면 되는 겁니까? anyone that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anyone will be my friend. 어떤 사람이 내 친구 될 거야? anyone that will come here. anyone that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얘를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이거 원하는 거 이거겠죠. Whoever comes here will be my friend. 지금 비동사를 선택하셨는데, 비동사를 쓰고 싶다면, 비동사를 써도 됩니다. The people은 지금 필요가 없는 뜻이에요, 지금. Whoever is here. 뭐 비동사가 is가 오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좀더 오다란 뜻을 강조하고 싶으면 whoever comes here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는지 문제 풀이하면서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기회는 한번더 있습니다. 언제? 워크북 할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왜 초간단 버전 해보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뭐 해보고 싶어서, 뭐부터 구분해봐라. 명사, 이 복합관계사절이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라. 이건 어떤 라도가 어울립니까?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어떤 라도? 혹시 여기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라.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찌입니까? 무엇? 이 대답 듣고 싶어. 무엇을 제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이 대답이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어? 넌 최선을 다해. 이랬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제가 무엇을 최선 다해야 됩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겠습니까? 어떻게 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배운 복합관계사가 들어갈 부분인데 명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부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긴 버전 하면 뭐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상관없어. No matter what 다른 사람들 뭐 할까? 다른 사람들 No matter what other people think 쉼표 이게 어울리겠죠. No matter what other people think. 그 다음에 이제 명령문 넣으면 되겠네. 그쵸? 뭐 여러 가지 있어. 가능한 거. Try your best. 거기 가든지. 또는 뭐 try your best 보기 싫으면 do your best 하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좀 짧은 버전 하면은 여기서 원하는 짧은 버전 복합관계사를 쓰라 했으니까 Whatever other people think, try your best, do your best. 이렇게 얘기하란 말이야. 좀 어렵나요? 오케이. 워크북 보면서 다시 한번더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합관계 부사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일 때는 어떤 때라도, 면, 이거라 했고요. 뭐, 어디라도, 면, 이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양보의 부사절일 때는 뭐가 어울린다? 언제라도 상관없이. 언제라도 상관없이 나한테 전화해. No matter how, where 같은 경우에 어디에서 뭐뭐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바꿨을 수 있고 이거 조금 더 구분이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만 보겠습니다. 자, 바꿨을 수 있는 표현 해보라 했고요. 1번은 뭐가 어울리고 무슨 뜻이겠다. He can't do that. However brave he is, he can't do that. 이 뜻은 뭐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떤 라도가 어울립니까? 아니면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사실은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However는. However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복합관계사로 사용되면 항상 방법의 부사이다. 아니면 양보의 부사절이다. However는 항상 양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항상 상관없이가 어울립니다. 그가 얼마나 용감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He can't do that. 그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그래서 뭐다? No matter how brave he is. 상관없단 말이에요. No matter라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2번. 자연스러운 표현은 뭐겠고? 오케이. Wherever she is, she thinks of you. 해석은 뭐고? 오케이. 그럼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겠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어울린다? 상관없이가 어울립니다. 그리고 해석은 뭐가 어울린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She thinks of you. 그녀는 네 생각한다. 그녀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어찌 생각한답니까? 어디에서 생각한답니까? 어찌 생각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래. 상관이 없어. 어디에서 네 생각한다 그러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네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가 돼야 돼. 근데 지금 그건 상관 어디를 가도 상관없대. 어디 있든지 간에야. 어디서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녀는 어디 가면 네 생각해가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no matter where she is란 말이야. 그리고 뭐야, 장소의 부사가 아니고요. 양보의 부사들입니다. 상관없이 생각한다니까? 됐습니까? 아직 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알맞은 건 뭐고? 오케이, Sally comes to me whenever she needs some advice. 해석은 뭐고? 자자자자 끊어읽기 순서대로. Sally가 온다. Where? 나에게. Sally가 나한테 온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상관없이 온답니까? 언제 온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at any time when she needs some advice란 말이야. 그녀가 도움이, 충고가 필요한 언제라도, 어떤 라도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at any time when she needs some advice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서 역할하고 있다? when에 대한 when does Sally come to you? Sally 언제 너한테 오는데? 아, 그녀는 언제 온다. 어찌 온다가 아니고 언제 온다? 그녀가 충고가 필요할 때면 언제라도 온다. 됐습니까? 조금 감이 잡힌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프랙티스 넣으면 I practice 플레이를 넣어주세요. I practice playing the guitar 해야 되겠죠. I practice playing the guitar. 오케이. I practice playing the guitar at any time when I can. 내 뜻은 뭐겠어? 오케이. 내가 여기 플레이를 넣어보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오케이. 내가 연습한다. 기타 연습, 기타 연주하는 거 돼야 되는데,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프랙티스는 누구처럼 동사를 목적으로 삼고 싶을 때 어떤 형태?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니까 want랑 반대된다라는 거예요. 플레이를 그대로 놓으면 안 되죠. 됐습니까? 나 기타 연주하 다를 연습할 순 없죠. 기타 연주하는 것을 연습. I practice playing the guitar. 그래서 at any time when I can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
whenever I can.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연습한답니까? 언제 연습한답니까? 얘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이고, 그래서 상관없이가 아니고 뭐가 오른다? 어떤 때라도, 내가 할수 있는 어떤 때라도, 내가 할수 있는 때면 어떤 때라도 나는 연습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onversation의 뜻은? 대화. 그럼 완성된 문장은 day. 오케이. They always fight whenever they have a conversation의 뜻은 그럼 뭐겠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오케이. 그렇죠. They always fight at any time, day and any time when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뭐. When they have a conversation. 그들이 대화를 하는 어떤 때라도. 됐습니까? 대화만 했다 하면 싸운다. 언제 싸운다?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지금. 언제 싸운다? 대화할 때마다 싸운다. 어찌 싸운다가 아니고, 언제 싸운대요. 그래서, at any time when they have a conversation. 계속해서 2번, 자연스러운 표현은, 영어 표현은 뭐고? Whenever you come, I will wait for you. 그래서 뜻은? 그래서, 예,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다? 왜 하다 맙니까? 그래서 상관없이 기다릴 거답니까? 언제 기다릴 거답니까? 어떤 때라도 기다릴 겁니까? 상관없이 기다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시간의 부사절이 아니고 양보의 부사절이고, 그래서 no matter when you come, 네가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난널 기다릴 거야. 상관 안 해.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when you come, I will wait for you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untry. However rich they are, they can't buy the whole country. 뜻은 뭐고? 오케이. 자, 그래서 T를 좀 내서 해석해 주세요, 이제는. 둘 중에 뭐가 어울린다? 어떤 라도가 어울린다? 상관없이가 어울린다? 그들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상관없이 나라 전체를 살 수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no matter how rich they are로 바꿔 쓸수 있고. 그래서 4번. Wherever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해석하면 그래서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We know better where he goes, he can meet many people. 그래서 그가 어딜 가든 상관없어.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 어찌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나는 너를 믿지 않는다는 어떤 라도가 어울립니까?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그래서 네가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상관없이 나는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네요. 믿지 않는다는 표현 영어로 하면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However perfectly you do it, no matter how perfectly you do it, I don't trust you. Okay, 그 다음에 poem의 뜻은 뭐고? poem을 쓰는 사람은 poet. P-O-E-T죠. 됐습니까? okay, 시인, poet. Okay, 그래서 어떤 때라도가 어울립니까?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2번은? 어떤 때라도,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건 Whenever I read a poem, I feel relaxed.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얘는 그렇게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얘는 내가 그 시를 언제 읽든지 상관없이가 좀 더 어울려 보여. 짜자자. 그다음 계속해서 주디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관심의 중심이 된다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주디 또 쓰기 귀찮은데? 오케이 그래서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걸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주디부터 됐습니까? 잘했고요. 계속해서 그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상관없이밖에 없어 이거는. 그녀는 단지 소년일 뿐이다 라는 표현은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ever smart he is 그쵸 He is just a little boy 하고 같은 표현이다 계속해서 네가 가는 어디에서나 나는 아 어디라도 나는 나를 나는 너를 따라갈 거다 라는 표현 영어로 하면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어떤 라도가 어울립니까? 상관없이가 어울립니까? 어울리면 그게 아니죠. No matter where you go입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상관없이 No matter where you go, I will follow you. 이건 뭐 노래 가사 또는 뭐 그 기독교 단체에서 이런 노래 많이 부릅니다. Wherever you go,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may go. 그 다음에 나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병이 난다 라는 표현은 Whenever I eat 아이스크림 셀 수 I get sick 오케이 그래서 어떤 때라도입니까? 상관없이입니까? 어떤 때라도가 어울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직 눈치 못 챈 것 같은데요 그동안 문제풀이 하면서 중간에 쉼표 있는 거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한번 쭉 관찰을 권하냐. 관계, 복합관계 대명사 있죠? 그쵸? 복합관계 대명사에 있는 문제 A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까지, 요 문제까지 쭉 보는데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었던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문장은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는 문장이 있고요. 어떤 문장은 문장 중간에 쉼표가 없는 게 있어요. 지금 관찰해 보세요. 지금 한번 보라니까.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는 것들이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들인지. 우리가 그동안 쭉 하면서 문장 중간에 쉼표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전부 다 했는데 문장 중간에 쉼표가 있는 것들 다 뭐로 바꿔 썼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왜 보라고 했는지 알게 됐으면 이제 얘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부사, 둘다 부사인 것도 있는데, 복합관계 부사 같은 경우에 다 부사였잖아. 근데 부사 중에서도 실표가 있는 경우가 부사 중에서도 장소나 시간의 부사절인 경우도 있었고, 양보의 부사절인 경우도 있었어. 그 중에서 쉼표가 있는 거는 뭐의 부사절이었어요? 양보의 부사절이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거는 어떤 때라도 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어떤 때라도 아프다란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네가 어딜 가든 상관없이 난널 따라갈 거라고 얘기하는 게 어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병이 난다 라는 말은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이 부분만 쳐다보면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라는 말은 어찌 아프다 라는 얘기입니까? 언제 아프다 입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라는 말은 어떻게 아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언제 아프니? 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마다. 그러면 얘는 상관없이가 어울린다. 어떤 라도가 어울린다? 어떤 라도가 어울리죠? 그렇다면 이렇게 쉼표 있는 버전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쉼표 없는 버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겠다? I get sick whenever I eat ice cream. 이될 거고. 이거 이 버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로 바꿔 쓸수 있다? I get sick at any time when I eat ice cream 하고 같은 표현이란 말이야. When do you get sick?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너 언제 아픈데? At any time when I eat ice cream. 내가 아이스크림 먹는 언제라도 나는 아파. 어떤 라도 When do you get sick에 대한 대답이야. 특정한 때에 아프단 말이야. 특정한 때 상관없이 아픈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특정한 어떤 순간에 뭐뭐 할 때마다 그 행동을 하는 어떤 때라도 나는 아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워크북 풀어보면서 정리 꼭 해보시고요. 전체적으로 숙제 앞부분은 근데 풀어봤겠죠? 그다음 다음 이어질 문법 잠깐 뭔지 좀 보고요. 그다음에 특수구문 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 앞부분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 지금부터는 다시 거꾸로 되돌아갑니다. 지금 관계사인데, 관계사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로 보일 수 있다. 관계사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간에 얘는 지 혼자야. 여기 일단 뭐 쓸까? 이거 쓰겠지? 그럼 여기다는 관계, 뭐라 쓸까? 관계 해놓고 세 글자 더 써야 되는데. 여기는 자 그래서 얘 빼놓고 얘들 둘이는 자 무슨 관계사라는 부분 얘 빼놓고는 무슨 절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습니까? 절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중에서 관계사절이란 문법 명칭을 바꾸면 무슨 문법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그랬어요. 형용사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관계사 문법할 때 계속 이거 표시하고 있잖아. 무슨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갔다는 표현은 내가 관계사 문법할 때한 번도 모든 문장마다 다 했어요. 두 문장 분리 안 하면.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 절도 형용사절이고 관계 부사절도 형용사절이래. 근데 what은
뭐 일본인이 일본인이 이런 얘기인데 의문사 one 말고 관계대명사의 what은 뭐를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더라. 이 관계대명사 what은 뭐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what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the thing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만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관계대명사 one만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무슨 소리라 그랬어요. 명사절이라고요. 그게 뭔 소린데요, 선생님? 뭐 이런 게 있다 치자. 그럼 여기에 얘를 지우고 이 자리에 what이 들어있는 어떤 덩어리를 교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 그것은 중요하다고 하고 있지. 근데 내가 말했던 것은 중요해. 그것은 중요하다 해서 그것을 풀어서 내가 말했던 것은 중요하다. 내가 말했던 거 중요해. 이런 얘기하고 싶다면 여기에 it을 지우고 뭘쓸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What I said is important 라고 할수 있다.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표현이 뭐다? 자, 한 군데 틀렸는데요? 뭐랑 뭐랑 서로 손발이 안 맞냐 하면 예꾸노 이렇게 표시하면 이렇게 될 거다. 이거 무슨 뜻이야? 한번 길어봤자 뭐예요? 오케이. 이게 한번 길어봤자 it이야? 이거 한번 길어봤자 it 하고 싶으면 혹시 이렇게 해줘야지 한번 길어봤자 it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굳이 여기다 못 써놨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the things which I said겠어. the thing which I said겠어. is important. 그래서 지금 이거는 네가 오히려 더 과거에 배웠던 문법이 이거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수 있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걸 배웠어. 근데 밑에 문장 the thing which I said is important를 what I said is important로 바꿔 쓸수 있는 이유가 뭐지? 바꿔 쓸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 the thing을 포함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자, 이 문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혹시 이렇게 헤어내는 겁니까? 아닙니까? 어떨까요? 어때요, 이 문장? 이거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맞나요? 틀렸나요? 아니면 대서 혹시 와서로 바꿔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예? 그렇죠. 맞는 문장이라 했죠. 그래서 지금 이게 겉만 드는 대시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치 뭐처럼 보이냐? 겉 만드는 와처럼 보입니다. 자, 왜겉 만드는 와처럼 보이냐? 이거 내가 말했었다죠. 그쵸? 근데 얘 합치니까 무슨 뜻이 됐어? 내가 말했던 것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두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의사라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했던 것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여기는 왜 what이 돼야 되고, 여기는 왜 that이 돼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어떤 덩어리를 한번 만들어 오면,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지냐 하면, 여기는, 나와라. 여기는 이런 덩어리겠죠? 아, 이것도 탑모스트 해놨더니 또 이게 안 되네. 아 짜증나 진짜 요새 필기 프로그램이 때문에 골치가 아프네. 탑모스트 꺼야 되겠다. 아이 그래도 안 되네. 아 진짜 이게 뭐야. 갑자기 필기 프로그램 유랑민이 됐다. 어떤 덩어리를 표시하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뭐를 빼고 얘를 빼고 쳐다보라 했습니다. 얘를 빼고 쳐다보면 he is a doctor가 보이고 I said가 보이는데, 자 여기에는 뭘 넣을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라. I said the thing.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I said the truth. I said the thing.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The thing 넣을 자리가 있다 없다? 있는데 없단 말은 목적어가 없어졌단 얘기고, 그 말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완전한 것을 겉만 The thing을 넣을 수 있는데 존재하지 않는 것을 겉만드는 거 what이라고. 하지만 얘는 요렇게만 쳐다보면 The thing을 도대체 어디다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체로서 완전하단 말이야. 그는 의사다. 라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what이 오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둘다겉 만드는 what이라고 볼수 있어. 별명은 겉 만드는 what이고 겉 만드는 that인데. 그럼 도대체 언제 둘다 내가 말했었다를 내가 말했었던 것 만들고 있고. 그는 의사다라는 말을 그가 의사라는 것 만드니까 뭘 써야 될지 학생들이 자꾸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앞만 봐도 더띵 놓을 자리가 없어. 그러면 완벽하기 때문에 that을 써야 된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 왜냐하면 내가 이걸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뭐다? 이번 시험 문제 범위 중에 전체 관계사 중에 너는 특히 계속적 연법의 관계대명사하고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요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번 뭐로 바뀌느냐 하면 제한적과 뭐 계속적으로는 아닙니다. 뭐 형태적인 특징은 얘 쉼표가 있는 경우고 얘 쉼표가 없는 경우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사 문법이라는 게뭐 여러 가지 막 짜지구리한 규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그 규칙들에 대해서는 풀면서 다시 한번 더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이 관계사 파트는 특히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반복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워크북 풀이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할 거니까 이번에 자 관계사 문법에 대해서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조금씩 조금씩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외에는 이만큼 자세하게 관계사 전체에 대해서 배우게 될 날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이제 완벽하게 관계사 문법 한번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